이런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 2006년도, 2007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죠. 오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2011년도에 또 엄청나게 이슈가 됐는데, 자, 여기 요두 군데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07년도에 엄청나게 오를 때 이슈도 중국이라는 이슈고, 2010년도에 오를 때도 이제 중국이라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언제 오르냐면, 바로 인프라를 확대할 때 올라요. 인프라. 자, 발음이 부정확해도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 예전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이제 주석직을 맡을 때 뭐라고 했었냐면, 진핑민 거창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진핑민 거창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걸 노래로 불렀어요. 중국에서. 그 만민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왜막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시진핑에 진핑을 붙이고, 그러니까 리커창 총리잖아요. 리커창 총리에 거창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노래를 불러서 뭐 이렇게 유행을 시켰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뭐랄까요? 만민을 이롭게 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뜻으로 얘네들이 인프라를 구축할 때 이런 종목군들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중국이 도시화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뭔가에 대한 이런 발주가 크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징이 뭐냐면, 상당히 뭐랄까 이제 자국에 대한 그런 게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이 한족 사회의 특징이죠. 본인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중국 사람이 최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뭔가에 처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납품을 하다가도 나중에 되면 이 중국은 자기네들 걸로 돌려 똑같은 걸로 또 만들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를 끊어버립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이 오르기 상당히 힘들어지는 거죠. 얘네들이 또 오를 수 있는 것이 이제 미국에 대한 인프라가 될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과에 대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원화 강세를 유지를 했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닥을 조금씩 한번 다져보겠죠. 이런 식으로. 환율이 바뀌면, 원화 약세기조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지금 보시면 각도, 우리 종목이라는 것이 이제 각을 좀 붙일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을 붙인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보면 주가가, 얘는 항상 주가가 상당히 뭐랄까 이제 둔각이에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좀 움직이는 주가 추이죠. 여기서 이제 하단으로 각을 붙이면 또 상단으로 각을 그만큼 또 세워줘야 되는데, 상단으로 오를 때도 이제 스무스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올릴 때도 이런 식으로 각을 여기서 또다시 꺾여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란 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고가놀이가 됩니다. 고가놀이. 고가에서 누군가는 사고 파는 물량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면 꼭지를 치더라도 고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잖아요. 이게 월봉이니까 여기 지금 보면 한 6개월 정도를 고가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을 세우기 상당히 힘든 종목이에요, 사실. 두산은, 두산그룹 자체가 좀 무거워요, 보면. 뭐 두산 인프라코어만이 문제가 아니고, 대신 뭐 두산 자체도 좀 항상 좀 무겁죠. 두산이잖아요. 아니 왜 마스코트를 곰으로 했을까 몰라. 아니 그런
그런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 곰으로 해가지고 주가도 포스코 이런 것도 각이 일단 안 씁니다. 각이 그래도 포스코가 앞에서 봤던 그거보다는 좀 더 각 자체가 나오는 차트인데 우리가 이런 앞에서 봤던 두산 인프라코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거기에 회사에 해당하는 관계자들 아니고 오면 굳이 그런 것들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좋은 판단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잖아요. 안전한 주식 투자는 없어요, 여러분. 안전한 주식 투자라는 단어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안전한 걸 고르면 결국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걸 고르게 돼요. 남들은 2년, 3년 동안 뭔가에 대한 계좌가 변하고, 뭐, 바뀌고, 뭔가 변하는데, 난 2년, 3년 동안 이걸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저걸 들고 있어도 우리가 두 배, 세 배 간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또. 종목을 조금은 안전한 주식을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주가를, 뭐랄까. 내가 차라리 확률을 올리겠다. 나에게 내가 내 실력을 올려서 안정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좀 접근 한번 해보시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 두산 인프라코어는 하단에 지금 여기 6,000원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바닥을 조금 다질 건데요. 지금 만약에 산다면 5,5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좀 대응하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래도 수익은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신에 올라가는 것도 또다시 여기 위에 또 갇히겠죠. 작은 박스가 이루어져 있는 다리 자리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